이번 주제는 팔로잉입니다. 팔로잉인데 이게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코드도 옆에 있어요. 코드도 있는데 코드도 우리가 곧 볼 거예요. 그런데 팔로잉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에요. FCX가 나고 내가 이 사람을 팔로잉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공개된 IP 주소를 이렇게 적시하고 그런 다음에 다이번 컨택트 팔로잉 트루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내가 땅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팔로잉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간략하게 언급했었죠, 그죠? 보시면은 이게 나예요. 유즈가 나고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이 퍼스트 홉, 우리말로는 1촌이죠, 1촌. 1촌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얘가 팔로잉하는 사람들은 2촌, 2홉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팔로잉하는 사람들은 3촌, 그리고 얘가 팔로잉하는 이 사람은 4촌,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팔로잉하고 팔로잉하는 투홉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나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은 되지만 내가 읽진 않아요. 나한테 표시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의 메시지가 나한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되게 간단한 메커니즘 같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IP 주소가 없습니다. 아무도 IP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 IP 주소가 없는데 이 사람은 나죠. 나는 이 사람의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OLPC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OLPC 같은 경우 이걸 좀 지우고 간단하게 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나예요. 이게 나고 그리고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이 얘죠. 얘가 1촌에 있는 친구예요. 1촌. 그리고 1홉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팔로잉하고 있는 이 친구는 2홉 있고 다음에 3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에 4홉인데 얘와 얘는 이렇게 하나의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IP 주소가 없잖아요. IP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얘 내가 이 사람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고 이렇게 이걸 서로의 대화가 될 수 있으려면 방법은 이 세 명인가까지는 없죠. 이 두 명이 내가 1홉에 있는 얘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려면 혹은 2홉에 있는 얘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려면 친구들이 같은 와이파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 그죠? 얘는 좀 없어도 되겠네. 얘 둘만 같은 와이파이에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와이파이 있으면은 서로가 UDP 신호를 보냈었죠. 기억나시나요? UDP. 항상 1초에 한 번씩 UDP를 시그널을 날리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나와 1촌 관계에 있는 얘가 같은 와이파이 근역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나는 얘 메시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얘는 내가 자기를 팔로우 한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몰라요.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물론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팔로잉은 원 디렉셔널입니다. 팔로잉 is one directional.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방적으로 얘를 팔로우하는 거고 얘는 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와이파이 근역에서 메시지를 퍼블리시하면은 뭐 여기도 또 한 명을 더 둘게요. 와이파이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하는데 자, 얘들 둘은 내가 팔로잉하는 애가 아니에요. 아니고 얘를 A라 그럴까요? A이고 얘는 원홉에 있는 B고 얘도 C고 얘는 D예요. B와 D는 서로 팔로잉하는 관계라고 할게요. 그죠?
B가 D를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로잉하고 있는 상황이고 A 내가 B를 팔로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는 A나 C는 팔로잉하지 않아요. 팔로잉하지 않으니까 색깔을 요 색깔로 하겠네. 팔로잉하지 않는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데이터는 같은 와이파이 권역에서 얘도 메시지를 보내고 얘도 메시지를 보내고 얘도 보내고 얘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데 내가 메시지를 나한테 메시지가 다 와요. 나한테 오는 것을 자 나입니다. 나이고 나한테 메시지가 오는 것은 A로부터도 날라오고 얘기도 할까? A도 날라오고 B가 메시지 보내는 것도 날라오고 C가 하는 것도 날라오고 D가 보내는 것도 나한테 다 날라오죠. 왜냐니까 같은 와이파이 건너기 있잖아요. 그죠? 같은 와이파이 건너기 있으니까 시그널 보내는 것들을 내가 다 볼 수가 있어야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A와 C는 내가 팔로잉한 애가 아니니까 보내는 메시지를 건너뛰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B는 내가 팔로잉하는 애니까 무조건 하고 나한테 날라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D가 보내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는 건데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요것을 여러 가지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요렇게 표현할까요? B가 보내는 메시지는 내가 팔로잉하니까 가져오고 D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D를 팔로잉하고 있는 B에게 전달되죠. 그렇죠? 그리고 B를 팔로잉하고 있는 나에게 재차 전달되게 됩니다. 이게 투흡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구동되는 이유가 이 모든 지금 사용자들이 다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고 IP 어드레스도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니까 OLPC라고 하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OLPC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졌어요. OLPC는 스쿨 서버가 있고 그리고 스튜던트 클라이언트 스튜던트 클라이언트인데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니까 스쿨 서버도 있고 또 클래스룸 서버도 있었어요. 클래스룸 근데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게 이 스쿨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뭐 소말리아나 우간다나 뭐 콩고나 뭐 킹고나 뭐 이런데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인터넷이 당연히 없죠. 그죠? 인터넷이 당연히 없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와이파이는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인터넷이 없는데 어떻게 와이파이가 되느냐 하는 건데 스쿨 서버는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고 아니죠.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스튜던트들은 이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지 않고 스쿨 서버 자체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더랬어요. 예전에 거의 10년 전입니다. 거기에 있던 그 알고리즘이 지금 그대로 재현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IP 주소를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지금 한국에 예를 든다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년 내에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 프로젝트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위성을 60개를 쏴 올리잖아요. 굉장히 멋지게 쏴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보셨으면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 프로젝트인데 요 스타링크도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재밌는 것이 아마존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블루머였는데 이름이 모르겠네. 블루머였고 그리고 인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도 ISRO일 거예요 아마 하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하여튼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조만간에 현실화 될 거고 현실화 된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무인도에도 인터넷은 다 간단 말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라 하더라도 인터넷은 접속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5년 정도는 걸릴 거고 그죠? 5년 정도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접속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알고리즘을 쓰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 웹 같은 경우 스페이스 웹은 처음부터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황을 상징을 했어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러한 허브스
요 개념, 요것이 그대로 우리 스페이스 웹에는 적용은 되진 않습니다. 되진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고유한 IP 어드레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코드를 약간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